마치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듯한 성격이 온화하고 약간 겁이 많은 여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에 범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종결된 줄리 젠슨 살해 사건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1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 플레전트 프레리에서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집 앞에 잠시 서 있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한듯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너 이웃인 보이트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그녀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꼭 경찰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보이트 부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가운데 그녀는 곧바로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이 다소 기이한 행동을 보인 40살의 여자는 줄리 젠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피폐하고 늙어 보이는 모습은 10여 년 전에 젊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줄리는 단연코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목구비와 금빛 단발머리를 가지고 있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와 비교해 보면 마크 젠슨이라는 남학생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마크는 여러 아르바이트와 작은 물건들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게다가 그의 독특한 얼굴형 때문에 종종 동급생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 줄리아 마크는 결국 서로에게 이끌렸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인해 줄리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일찍 대학을 중퇴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반면 마크는 금융학 학위를 취득한 후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 되어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곧 고유하고 평화로운 플레전트 프레리에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큰아들 데이비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의 탄생은 이 가정에 예상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침묵과 무관심으로 줄리를 대하며 감정적으로 멀어져 갔고 남편의 이런 변화에 줄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크와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과 경력을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으며 전업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 마크를 보면서 줄리는 자신이 아직 젊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줄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마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들의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줄리는 결국 이혼을 포기하고 그 남자와도 헤어져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년 후에는 둘째 아들인 더그도 태어났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 부부는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하여 더욱 애정이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줄리와 그녀와 매우 가까운 몇몇 친구들만이 알았듯이 줄리의 삶은 이미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강한 원한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친절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은밀히 줄리에 대한 복수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는 가끔 우편함 문틈, 심지어는 정원의 화분 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극도로 노골적인 포르노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그 사진 속 여성들은 줄리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리는 종종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변조된 목소리로 그녀를 악랄하게 모욕한 후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괴롭힘은 줄리의 정신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런 일이 자신과 잠시 관계를 맺었던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지른 짓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미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이런 의심은 사라졌고 줄리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그 모든 괴롭힘 이메일과 전화가
줄리의 남편 마크로부터 온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줄리가 자신을 떠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마크의 복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줄리는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버리며 한 글자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줄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여러 번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자신이 하루하루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줄리는 두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과 가정은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시 줄리는 자신에게 더 끔찍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8년 12월 2일, 줄리는 갑자기 몸이 매우 불편해졌고 가족 주치의를 찾아갔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자주 복용하던 항우울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고 줄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마크는 다시 의사를 찾아가 아내가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12월 3일, 줄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듯 보였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크는 8살과 3살 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 중병에 걸린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마크는 조사관들에게 그날 줄리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었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으며 구급차를 부르기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마크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온 후 곧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와서 아직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쁜 소식이 있어.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어. 평소에 건강했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의 경찰차가 거의 구급차와 동시에 줄리와 마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방 안의 모든 세부사항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남겨진 약물, 그리고 침대에 엎드린 채 이미 생명이 없는 줄리의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었고 방 안에서도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줄리의 사망이 자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 줄리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줄리가 몸을 돌리다 얼굴이 베개에 파묻히게 되었고 다시 돌아올 힘이 없어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연사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던 그때 마크의 행동이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낳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마크는 전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열린 아내의 장례식에서 마크는 몇몇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마치 몇 미터 앞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크는 곧바로 줄리의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해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의 이런 냉정한 태도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마크가 아내를 해쳤다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이웃인 보이트 부부가 제시한 강력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줄리가 11월 21일 그녀의 사망 12일 전에 이웃에게 전달하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겨달라고 부탁했던 그 봉투였습니다. 당시 보이트 부부는 줄리가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환각이나 망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녀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정말로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보이트 부부는 그 봉투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넘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쇼핑 목록으로 보이는 것이 찍혀 있었는데 그 목록에는 일상용품과 주류 외에도 몇 가지 약물 이름과 주사기 같은 물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편지에서 줄리는 플레전트 프레디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 사진을 찍었고 1998년 11월 21일 오전 7시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연히 남편 마크의 작업 기록에 끼워져 있던 이 쇼핑 목록을 발견했는데 그가 이 물건들을 사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완전히 파탄났으며
집에서는 단지 예의를 지키며 화목한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마크가 7년 전 제가 또 다른 남자와 가졌던 짧은 관계에 대해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일과 두 아이, 그리고 인터넷 취미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찰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매주 한두 잔만 가볍게 마십니다. 마크는 항상 저에게 더 마시라고 권유했고 매일 저녁 그와 한잔하자고 했지만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절대 자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아세트 아미노펜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며 가끔 감기약을 먹고 집에는 편두통 치료제 처방약도 있습니다. 남편 마크는 저보다 이런 약을 더 많이 복용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신경 과민이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며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마크의 행동은 매우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아무 이유 없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 곁에 있고 싶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글을 통해 우리는 줄리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곁에 있기 위해 도망칠 수 없었던 그녀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망하게 된 그날,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줄리는 분명 남편 마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느꼈을 슬픔과 절망은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경찰은 줄리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고 남편 마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마크가 지난 1년 넘게 회사의 동료 켈리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친밀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마크뿐만 아니라 켈리도 가정이 있었고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메일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마크와 켈리는 모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현재의 배우자 곁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8년 12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약속했는데 바로 그 시점 몇 주 전에 줄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은 마크가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켈리에게도 빨리 결심을 하라고 압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경찰은 줄리가 사망한 지 몇 달 후인 1999년 4월 마크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질문에서는 경찰이 비교적 온화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주로 줄리의 정신상태, 자해 성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크가 줄리의 자살을 도운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마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아내의 우울증이 그동안 점점 심해져 왔으며 줄리가 자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내의 말을 듣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경찰의 질문이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계를 풀고 있던 마크에게 경찰은 준비해둔 줄리의 편지를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토록 순종적이던 아내가 죽은 후 자신에게 이런 강력한 한 방을 날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편지가 아내가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쓴 것이라며 서둘러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편지 외에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마크를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다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후에 조사와 증거 수집 작업이 무려 10년 가까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크는 결국 바라던 대로 그 여성 동료 켈리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또 한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이 되어서야 마크는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그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줄리와 친했던 한 친구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줄리가 남편이 인터넷에서 독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자주 검색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두려워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크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그가 실제로 독성 물질과 독극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마크의 한 동료는 줄리가 사망하기 5개월 전 출장 중에 술에 취한 마크가 아내에 대한 불만을 독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줄리의 신체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했고, 결국 그녀의 체내에서 에틸렌글리콜, 즉 자동차 부동액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에틸렌글리콜 중독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줄리의 체내에 발견된 독소의 농도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초기 실험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에틸렌글리콜이 체내에 들어가면 극심한 고통과 내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단기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검찰은 세심하고 냉혹한 마크가 유독 물질에 대한 자료를 대량으로 조사한 후 1998년 12월 2일 밤에 줄리가 마실 음료에 치명적인 양의 부동액을 섞어 마시겠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날 밤 줄리는 심각한 중독 반응으로 인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마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일부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 남아 아내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전화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독약의 양을 잘못 계산했는지 줄리는 밤과 낮을 고통 속에서 지낸 후에도 여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올 시간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마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줄리의 몸을 뒤집어 얼굴을 베개에 파묻게 했고 결국 줄리는 질식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학자가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줄리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 외에도 검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는 줄리가 남긴 무덤에서 보내온 고발장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글귀에서 드러나는 줄리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배심원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물론 마크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것들이 모두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며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이 사건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줄리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미 자살을 결심했으며 남편과의 오랜 갈등을 고려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몇 달에 걸쳐 남편의 컴퓨터로 유해물질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고발 편지를 남겼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도 남편에 대한 복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끝난 후 마크의 운명은 배심원들의 손에 맡겨졌고 줄리가 남긴 그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분명히 줄리가 죽기 전에 남긴 이 진심 어린 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줄리가 단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버리고 자해를 선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심의 끝에 법원은 마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변호사는 그가 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줄리가 남긴 그 편지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배심원에게 제시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 제6차 수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과 직접 대면할 권리가 있으며 줄리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그녀가 남긴 편지를 낭독하는 것은 마크에게 대면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되어 이는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재판의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마크가 수감된 지 5년 후인 2013년, 한 연방판사가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첫 번째 재판이 마크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그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90일 이내에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위스콘신주의 검찰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이 사건의 검찰과 변호인은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지방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마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 제7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한 순회 판사는 마크의 유죄 판결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불과 3년 후 위스콘신주 항소법원이 다시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적 공방 속에서 마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2023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더 이상 줄리가 남긴 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줄리의 가족들은 마크가 이 중요한 증거가 빠짐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찰은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마크가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하여 그가 줄리에게 수년간 괴롭힌 편지를 보내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브라우징 기록에 따르면 1998년 12월 3일 오전 9시경 마크의 컴퓨터에서 에틸렌글리콜 중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두 편의 기사가 열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 시간대에 줄리가 이미 심각한 중독 반응으로 인해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집에서 누가 이러한 자료를 검색했는지 그리고 누가 줄리에게 독을 투여했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검찰이 찾아낸 이 새로운 증거는 마크의 변명을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023년 4월 법원은 다시 한번 마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판사는 마크가 제기한 최소 복역 기간을 설정해달라는 요청도 단호히 거부하며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25년간 이어진 이 악성 사건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